안녕하세요. 한류 문화 뉴스 K-웨이브입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뮤지션 엘튼 존이 자신의 공식 트위터에 방탄소년단의 퍼미션 투 댄스를 부른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When the night gets cold and the rhythm gets falling behind. Thanks, BTS. 엘튼 존이 지난 6일 BTS의 RM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 같을 때 그냥 엘튼 존의 노래를 따라 불러라고 올린 영상에 답가를 보낸 건데요. 엘튼 존이 방탄소년단의 퍼미션 투 댄스를 향해 화답을 보낸 건 지난달 퍼미션 투 댄스 발표 당시 자신의 이름이 등장한 노랫말을 인용해 글을 올린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음악 팬들은 방탄소년단과 엘튼 존의 언택트 듀엣에 큰 환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국경과 세대를 뛰어넘는 소통을 이어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는 21세기 팝 아이콘 방탄소년단과 팝의 전설 엘튼 존. 세계적인 두 가수가 직접 만나 한 무대의 설날이 하루빨리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한류 소식을 종합 정리하는 K-NOW로 이번 주 K-WAVE 출발합니다. 방탄소년단의 버터가 발매 10주 만에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 차트 1위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버터는 핫100 차트에서 4위를 기록하며 11주 연속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버터의 음원 판매량은 여전히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터의 1위 행진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방탄소년단은 핫100 차트 진입과 동시에 7주 동안 정상에 오른 뒤 자신들의 다른 곡으로 1위를 바통터치한 유일한 그룹이라는 신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훈훈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방탄소년단 지민의 국내외 팬들이 터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돕기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민의 팬들은 지민의 이름으로 묘목 기부와 터키 국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가 일본에서 발매한 블랙핑크 더 앨범 일본 버전으로 오리콘 일간 앨범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또 블랙핑크 더 앨범 일본 버전은 일본 애플 뮤직 톱 앨범 차트에서도 정상을 차지했는데요. 더 앨범 일본 버전의 수록곡 중 선 공개된 How You Like That과 Love Sick Girls 음원은 라인 뮤직, 일본 아이튠즈 등 주요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데뷔 5주년을 맞은 블랙핑크는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팬들을 위한 체험형 공간과 포토존 등 다양한 볼거리가 담긴 온 오프라인 팝업 전시를 통해 팬들과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트와이스의 팬씨가 빌보드 재팬에서 1억 스트리밍을 돌파했습니다. 이로써 트와이스는 미니 8집 타이틀곡 필 스페셜에 이어 통산 두 번째로 빌보드 재팬 1억 스트리밍 곡을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팬씨는 2019년 4월 발매 이후 현재까지 빌보드 재팬에서 119주 연속으로 톱 200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와이스는 조만간 첫 영어 싱글 더 필스를 발표하며 글로벌 진출 행보를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나만 경쟁력
올여름 기대작 중 하나로 꼽히는 재난 버스터 영화 싱크홀에 많은 영화 팬들의 기대 속에 개봉했습니다. 영화 싱크홀은 11년 만에 마련한 집이 초대형 싱크홀로 추락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신선한 소재로 벌써부터 로카르노 영화제 등 해외 유수 영화제에 초청돼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품 싱크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주연 배우들에게 들어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앉은 상태입니다. 대기야. 시가동계 우려와 함께 폭우가 예보돼 있어서 생존자 구조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1년 만에 마련한 내 집이 한순간에 싱크홀로 빠지면서 펼쳐지는 그 싱크홀로 빠진 그 빌라에 안에 있었던 사연이 있는 사람들의 좌충우돌, 예, 뭐 우왕좌왕, 탈출기, 그걸 그린 영화입니다. 김대리가 초반에 좀 이기적인 모습도 좀 많고 얄미운 구석이 있는 캐릭터 라고 저는 대본을 볼 때 봤는데 싱크홀 안에서 이제 김대리가 주변의 영향으로 성장하는 모습에 조금 초점을 두시고 봐주시면 김대리의 역할에 김대리의 마음에 더 공감을 많이 하실 수 있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아빠를 대변하는 인물이라서 그냥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객관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표현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1차 치마, 2차 치마 어디 빠지고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마지막 장면 찍을 때 굉장히 그 추운 날씨였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영화의 어떤 설정상 비가 많이 내리는 설정이었기 때문에 물에 오래 있었던 거, 추위와의 싸움, 이게 아마도 제일 힘들었었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촬영 시작했을 때부터 끝까지, 끝날 때까지 되게 엄청난 에너지로 이제 촬영을 임하시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고 또 촬영에 들어가시면 또 엄청 더 열정을 주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반성도 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많이 배우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 싱크홀을 통해서 저희 참 즐겁게 에너지 넘치게 촬영했거든요. 안전수칙 지키시면서 보시면서 좋은 기운, 건강한 기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시름의 무게를 저희 영화가 조금 더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건 뭔데? 여기는 분명 백악기야. 큐, 뮤. 언젠가 헤어질 때가 와도 우리들은 함께야. 언제라도. 얘들아, 준비는 다 됐어? 가자. Last mission. You want me to be a baby again? I'm texting him! Give me that flock of seagulls! Hey! The boss is back, baby! Is this some kind of a ninja boy band? Team. Each member is chosen for his or her own completely unique set of abilities. I need to feel the raindrops on my head, on my head. Hey guys, sorry I'm late. Oh. All right, let's get it. I, General Aidid of the United Somali Congress, address the embassies of each nation. We will 같이 편 먹고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Have you heard about 소말리아 내전 실화를 다룬 영화 모가디슈가 개봉 7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모가디슈는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최초로 100만 관객을 넘기며 한국 영화 최고 흥행 신기록을 세운 건데요.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는 상황 속에서 거둔 성적이어서 더욱 유의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가디슈는 재밌다는 입소문과 함께 극장가에 더 많은 관객을 점점 빠르게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올여름 극장가 흥행 구원투수로 떠오른 모가디슈가 침체됐던 한국 영화계에 큰 힘이 되어준 가운데 싱크홀, 인질 등 다른 한국 영화들의 활약도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 K-Wave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